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 단 한 번 처리로 수확기 때까지 가는 겁니다. 살균제하고 섞어도 괜찮습니다. 잎꽃병, 시드럼병, 균핵병, 밝은 발화 촉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드린다는 게 요겁니다. 요 한 봉지가 우리 농업의 혁명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요게 마늘 종자는 물 200리터를 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투가 이게 지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30분 동안 종자 소독약 같이 하시면 되고요. 시금치는 10봉을 그냥 마른 일로 버무리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면은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이거를 처리하고 이틀 후에 보면은 뿌리 조직 속에서 이 미생물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뭐냐면은요, 이게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와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듯이 이게 토양 내에서 질소를 갖다가 흡수를 촉진시켜줘서 작물을 잘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옥수수 뿌리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커버리면 마늘의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고 대가 이렇게 굵으면 마늘의 수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러니까 또 가뭄이 안 탑니다. 또 습해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 물에서 견디는 힘, 염에서 견디는 힘이 이렇게 강하고요. 가뭄에도 다 말라 죽어도 이건 말라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자 처리를 꼭 잘 해주십사 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리에 관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늘이 준 보물섬 마늘 농협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기 남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해 마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임 면적당 수확량을 올려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늘이 이제 보관해 갖고서 이제 잘못되는 것들도 이제 가장 문제가 건조가 덜 된 마늘, 입마른 병의 피해, 저장 방법 불량, 질소 과다. 이것들이 다 미숙 퇴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퇴비를 써주시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뭐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자 소독약 할 때 여기에다가 엑스칼리버 섞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3시간 섞는다, 1시간 섞는다, 이거 시간에 관계는 없습니다.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생육의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미숙 퇴비가 들어가면 이제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종 전에 좋은 퇴비를 써서 이때 개수장애를 받지 말고 뿌리 확보를 해줘야 된다. 월동 전에 이 뿌리 확보를 해주지 못하게 되면 이제 수량이 떨어지는 거죠. 이 고자리 팔이 이렇게 생겼죠. 이 집에는 왜 생겼을까요? 이게 미숙 퇴비 때문에 고자리 팔이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인 거. 팔이 냄새 맡고 오잖아요. 좋은 퇴비는 미숙 퇴비를 불러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늘밭 생육상인데, 요게 이제 마늘이 이제 여기가 이제 마늘종이 이제 남해는 이제 많이 뽑고 있잖아요. 4월 20일경서부터 뽑는데, 아까 제 F100을 주게 되면은 이제 마늘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5일 정도 빨라져요. 그래서 마늘종이를 뽑고 나서 마늘대가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종 발생이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남해는 이제 마늘종을 많이 뽑으시는데, 요때 이 시기에 마늘을 월동 후에 이 F100이라는 여행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3번 내지 4번 정도 주게 되면은 마늘종도 빨리 출현이 되며 마늘대가 주저앉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서 한 장짜리에다가 마늘 시금치 사용 방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이제 입마늘병이 나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숙퇴비에 토양에 토양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흑색성음병, 여기는 이제 다행히 논마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흑색성음병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토양에서 흑색성음병이 한번 생겨버리면은 계속 이게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다가 같이 처리하게 되면 이런 거 방제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해 그 무안이나 고흥이나 이쪽은 이병 때문에 밭사미들 갖고 토양 처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남해는 논에 담수라고 모를 심고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이병은 덜한 겁니다. 그게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남해 마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추비의 문제점이 많이 걸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밑거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추비를 갖다가 늦게까지 번질날게 비만 오면 바가지 들고 다니시는 분들 이게 벌마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 후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10번째 마늘도 나오고요. 저장력이 떨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남해 마늘은 웬만하면은 추비를 갖다가 예전에 주던 양 반량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땅 살리기 유기질 같은 것들이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사장님들 잘 아시는 거니까 이 흑색 마늘이 흑색 성병이 와버리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밤마늘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흑색 성병은 뭐 이쪽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입마늘병이 여기 제일 문제가 되죠. 그 입마늘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월달, 5월달 초기에 조금만 뽑고 나면 토양 내 비분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고자리파리가 피해를 주고 나면은 이제 물음병까지 이렇게 같이 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숙태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고자리 방제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방제 약재가 좋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뿌려주시고요. 특히 미숙태비 사용 시 겨울이 따뜻할 때 이게 발생이 많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해주시다는 얘기고요. 이 뿌리응에도 논에서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밤마늘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토양 내에 미숙태비의 먹이원이 이게 이제 선충입니다. 이게 미숙태비입니다. 이렇게 마늘 농사 지시면은 마늘 농사 끝나시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7천원 만원 가도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습에 의해서 미숙태비에 의해서 이게 많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여기 이게 이제 동남해 제가 그 나눔 지역인데 여기 마늘 농사 잘 지셨잖아요. 이렇게들 잘 해놓으시고 계시고요. 이제 단위 면적당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두 배를 내야 된다. 명품의 마늘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제 수량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시면 이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제가 동남해 서면 지점 뒤에 있는 마늘밭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거 우리 어르신도 잘 안 보이실 텐데 마늘 수확기 때 보면 요게 다 저깁니다. 이게 그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 요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3, 4일 사이에 이 마늘 하얗게 만들어 놓거든요. 총체벌레 이 한 마리가 1년에 10번 발생하는데 한 번에 400개 안올라요. 400개. 그럼 4,000개가 낫는 거예요. 4,000개가. 그리고 일주일이면 마늘밭 하얗게 돼버립니다. 요때가 모 심고 논 다루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늘 소홀히 하시는데 이 시기에 방제를 철저히 해주십사. 이 총체약은 지금 저항성이 생겨갖고 약을 줘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저항성을 높이는 약이 있습니다. 저항성을 생긴 이 총체벌레의 농약을 그 살충효과를 높이는 그 충진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요 옆에 백 있죠. 요게 이제 마늘에다가 주게 되면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줘갖고 쫑도 빨리 나오고 쫑 뽑고 나서 대추잔치 않죠. 매년 동남해 농협은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거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늘에만 좋은 게 아니라 벼에 도복 경감제도 되고요. 시금치에다가 주면 특히 좋습니다. 시금치 일찍 심는 분들은 시금치가 온도가 높으면은 시금치가 발화돼 갖고 속잎하고 겉잎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겉잎이 먼저 겉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500리터에 하나 정도 해 갖고 본잎 두 장 나왔을 때 주면은 시금치가 겉잎하고 속잎하고 똑같이 큽니다. 그리고 마늘종도 빨라져요. 왜 마늘종이 빨라질까요? 마늘이 걸음이 센데하고 노란데하고 어디가 먼저 종이 먼저 나와요? 예, 걸음이 약한 데가 먼저 나오죠. 그게 오일입니다. 오일. 사람이나 식물이나 약해지면 자식을 먼저 낳거든요. 이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게 되면 양분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됐죠.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조직이 단단하게끔 이런 마늘을 생산하셔야 됩니다. 요게 종자 처리 엑스칼리버 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종자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양파 땅 살리기 지원 사업 했는데 이게 이제 무안에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쓰라고 한 태비가 이겁니다. 땅 살리기 유기질. 요게 2만 5천 원인데 50평 쓰거든요. 근데 이제 무안에는 연작장애가 심해니까 천연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안에게 13만 5천 원이 이제 보조를 해주고 13만 5천 원 이제 자부담인데 이게 300평에 27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300평에 천연가리 없이 요 땅 살리기 유기질만 15만 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평당 500원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500원을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마늘 1kg만 더 생산한다 하더라도 2,300원 아닙니까? 그러면 1,800원 남는 거예요. 투자하셔야 되나요? 안 하셔야 되나요?
생각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효과가 좋고요. 요 FF100도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연면살포 마늘에 한 네 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소나무, 산나무, 해나무 추출물이거든요. 요거를 주물어서 양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니까 첫째 쫑이 빨라진다. 쫑을 뽑고 나서 마늘대가 주저앉지 않는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요 이제 종자소독은 요거 갖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때 한 봉씩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꼭 마늘 5kg씩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에 이제 볶을 때 입마늘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 하나로 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고추, 탄저, 입마늘, 녹균. 요거는 이제 농약이 아닌데 농약하고 섞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 농약의 효과를 갖다가 증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게 되면은 마늘에 여기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4월 25일경에 마늘 뽑고 나면 마늘종에서 농약 잔류 검사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요건 PLS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60까지 농약 잔류도 없습니다. 오늘 주고 오늘 수확해도 이거는 농약 잔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금치가 됐든 마늘이 됐든 수확을 앞둔 데에다가 주워 뿌리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500리터, 500리터 이렇게 혼용해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사장님들한테 좋은 영농 정보를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흥농TV 치시면 됩니다. 흥농TV. 그러면은 마늘, 시금치 뭐 이런 교육 자료를. 네.